인공지능 기술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로가리듬입니다. 이 로가리듬은 여기 우리 과정의 주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간략하게 기본적인 개념 정도, 아주 간단한 개념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과정, 고교 수학 과정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룰 겁니다. 로가리듬은 간단하게 1의 익스포넌트의 폼입니다. 그냥 5의 제곱은 25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은 의미입니다. 별다른 게 아니죠. 그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 같나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인버스 펑션이죠. 정확히 인버스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구하는 값이 25라고 하는 값을 구했고, 이번에는 그 25라는 값을 통해서 2라고 하는 것을 구한 거죠. x가 2. x가 2일 때 값은 25가 됐죠. 그러면 만약 25가 지워졌다면 x는 뭐겠느냐는 거죠. 서로 역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m의 3승 이크로 5다. 그러면은 m 로그에서 베이스를 m으로 두고, 그리고 익스포넌트가 3이 여기 오게 되죠. 그리고 number가 여기 와 있습니다. number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지금 n3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건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이건 어떻게 되나요? 베이스가 4고 number가 16이면 이거는 2가 되죠. 익스포넌트는 2 외에 다른 값은 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식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포넌트를 우리가 모르겠다.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equal x라고 나와 있으면 x는 뭐냐는 거죠. x는 2의 x승 equal 64란 말이고, 64를 이렇게 익스포넌트 폼으로 바꾸게 되면 2의 6승이 되죠. 따라서 x equal 6가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5에 x승을 했을 때 5가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풀어보니까 이 관계를 거쳐서 3x equal 1이 되고 x는 3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볼까요? 3의 x승이 27분의 1이죠. 즉,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번에는 number를 모르는 경우예요. 그죠? 그냥 그대로 쉽게 풀수 있겠죠? 5의 제곱은 x. 그래서 x는 25가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2의 4승은 이 녀석이니까 x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밑에 베이스가 없잖아요. 베이스가 없다는 것은 10이 省略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가 10이니까 省略한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 x란 말이죠. 따라서 x는 100분의 1이 됩니다. 혹은 0.01이 되겠죠.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로가리듬은 우리 이번 과정에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 과목에서 이어질 고교 수학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연습 문제들을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